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84%를 넘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1차 접종 대상 2만 9,600여 명 가운데 오늘까지 2만 5천여 명이 접종을 마쳐 전체 접종률 84.6%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총 164건으로 대부분 경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확진자가 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174명입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제2차 광주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국민에게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광주 미술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나서 군부 쿠데타 세력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을 응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냄비를 두드리며 미얀마어로 시끄럽게 시위를 한다는 뜻의 딴봉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에너지를 공통분모로 호남의 경제권을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행정통합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구상이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지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기가와트, 즉 원자력발전소 12기와 맞먹는 풍부한 해상풍력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전남. 이 청정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수도권에 대응하자는 광역경제권 구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이 참여해 에너지로 하나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자는 구상입니다. 호남이 300% 정도를 해주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은 달성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또한 이 프로젝트의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에서는 지역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는 법률안까지 제출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면제하는 또 심사를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서 하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재부가 갖고 있는 소위 금고지기의 그 예산을 지방정부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안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 병원 문제, 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지만이 지방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초광역 경제권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광역 경제권 사업. 내일 아침 방송되는 시사 본색에서 그 해법이 제시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양한 기초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고자기장 연구시설 유치에 광주시가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광주시는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 활동을 위해 별도의 기획팀을 꾸려 어제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고자기장 연구소는 방사광 가속기, 중성자 산란 실험장치와 함께 물리 분야 3대 핵심 연구시설로 꼽힙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특별주간 민생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를 이유로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며 2주에 한 번씩 특별주간을 정해 시민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주는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광주시는 소상공인 상인들로부터 받은 건의를 토대로 다음 주 13차 코로나 민생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100년가게와 100년소공인 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100년가게는 30년 이상, 100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영업해온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중기청에 선정된 사업체에는 환경 개선에 업체당 최대 420만 원, 온라인 판매 콘텐츠 제작에는 업체당 1,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2월 기준 100년 가게는 광주 31개, 전남 43개 등
총 74개사가 선정됐고 백년 소공인은 광주 17개, 전남 4개 등 총 21개사가 지정돼 있습니다. 오는 4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후속 작업 등을 위해 김 사장 연임에 무게를 두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새로운 한전 사장을 뽑기로 결론내고 얼마 전 이를 한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은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녹색연합이 지난해 12월 31일 무등산 국립공원의 평두매 습지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무등산 국립공원의 첫 번째 특별보호구역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장녹습지에 이어 평두매 습지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광주시의 습지 보전을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이어 전남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단속 및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모두 4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 정보 부정 이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